본인은 여러 가지 실수도 좀 하시기 마련인데 신은준 씨는 그런 실수 없었나요? 제가 그 비염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예 코 수술을 한번 했었어요. 맞아요, 맞아요. 수술. 성형이 아니라 비중격 때문에 이제 코뼈가 안에 코뼈가 자라서 그 수술을 했는데 안에도 자라요? 밖에도 자라요? 안 밖에 다 자라요, 있잖아. 차라리 진짜 큰 수술이었죠. 아 그게?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이게 아픈 수술 두 가지 중 하나더라고요. 첫째가 치질, 두 번째가 제가 한 수술인데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토요일날 생방이 있는 줄 아니까 충분히 하루만 쉬면 괜찮다라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수술 이제 드러냈더니 너무 많았던 거죠. 그 염증이. 그래서 수술을 마치고 이제 마취가 딱 깼는데 코가 정말 이거 진짜 한번 때려 깜짝 놀랐어요. 깜짝 너무 커져서 깜짝 놀랐어. 옛날에 육교에서 팔던 안경에 코 달린 것 그만큼 커요. 고집을 고집을 이란 코 부은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코피가 계속 나요. 이제 안에 이제 스트레스니까. 그래서 생방을 한번 펑크를 냈죠. 어쩔 수 없이 펑크를 내고. 근데 부작용인지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 후각이 좀 줄어들었던 겁니까? 아 그래요? 그 수술 이후로? 저희 수술하기 전에 30개의 향을 맡아요. 이 냄새는 뭐죠? 바나나 향이요. 이 냄새는 뭐죠? 혹시나 마늘 냄새요.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다시 맡았는데 30개 다 없다고요. 천천히 후각은 천천히 돌아와서 아 이제 지금 지금은 괜찮아요? 슬슬 돌아오는 슬슬. 그래서 인간의 조건 때 그 박은영 아나운서가 그 양치질을 안 하고 온 적이 있었어요. 네, 같이 했을 때. 했었죠. 화학제품 없이 살기 했을 때. 근데요. 그때 치약이 없어가지고. 뭘로 했었어요? 소금으로요. 그때 이제 후각이 돌아왔어요. 그때. 이러서. 아, 심하게. 아, 그때 돌아왔어요. 아, 좀 심하시네. 아, 진짜. 네. 아, 이거.